여러분은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리온 앤슬리와 크리스 범스테드는 3년째 계속해서 1, 2위의 자리에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리온 앤슬리를 제치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테렌스 러피는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의 2파전을 기대한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전의 영상에서 다루었던 브라이언 존슨이 5위를 기록한 것과 보디빌더로서 극강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브리온 앤슬리가 테렌스 러핀에게 밀리면서 3위를 기록한 것은 체형과 신비성이 클래식 피지크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체형적으로나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 면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크리스 범스테드의 우승에 대해서는 일말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2위를 했던 테렌스 러핀과 3위를 했던 브리온 앤슬리의 대결 구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라이브를 보면서 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결과를 토대로 테렌스 러핀과 브리온 앤슬리의 비교 분석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좌측의 브리온 앤슬리와 우측의 테렌스 러핀의 모습입니다.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는 클래식 피지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포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좌측의 브리온 앤슬리는 170cm 정도 되고 우측의 테렌스 러핀은 165cm로 서로 5cm 정도의 키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의 브리온 앤슬리를 놓고 보았을 때 그가 보디빌더로서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테렌스 러핀 역시 정말 훌륭한 수준의 다이어트를 가지고 왔지만 브리온 앤슬리가 보여주고 있는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형적으로 보았을 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면 흉곽과 전면 광배근의 너비, 허리의 비율일 것입니다. 이렇게 V테이프로서 브리온 앤슬리보다 테렌스 러핀이 더 나은 비율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보디빌딩에서 사이드 체스트는 근육의 두께감이랑 전체적인 측면, 다이어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물론 클래식 피지크에서도 보디빌딩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처럼 클래식 피지크에서의 비율이 확인될 수 있는 포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보여지는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와 두께감은 브리온 앤슬리가 단연 테렌스 러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보여주었던 상체 사이즈보다 월등히 많은 사이즈를 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온 앤슬리에 비해서 전체적인 두께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는 근육의 두께감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인 듯한 테렌스 러핀이지만 후면에서의 완성도는 브리온 앤슬리 못지않은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 근육의 두께감은 물론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측의 브리온 앤슬리의 백 더블 바이셉스 사진을 보고 완벽히 포징이 수행되지 않은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브리온 앤슬리의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완전히 수행한 모습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상체 사이즈를 올린 테렌스 러핀의 백샷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의 브리온 앤슬리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한 완벽한 등 근육의 모양과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너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브리온 앤슬리보다 등 근육을 덜 수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한 두께감과 너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1번 포즈보다 V테이퍼로서의 라인이 덜 보이는 포즈이지만 허리가 짧으면서 가는 테렌스 러핀이 더욱더 보기 좋은 상체의 라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백흉 포즈까지 준비를 해온 브리온 앤슬리이지만 사이즈의 증량과 함께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를 더욱더 갖춰나온 테렌스 러핀이 비로소 브리온 앤슬리와 마주해야 했을 때 체형적인 우월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브리온 앤슬리에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979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증량해 212 바디빌딩에 도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한 테렌스 러핀과 브리온 앤슬리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트레인포 1잉의 트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